증거라도 찾아내면 큰일인데. 은조 작업실 복도에 CCTV. 내가 원래 들어갔던 거 찍혔을 텐데. 아저씨가 알면 표절로 당선 무효는 당연한 거고. 별장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캐기라도 안 나를. 안 돼, 안 돼. 그럼 모든 게 끝장이야. 여기가 맞나? 우리 상만 형님이 동대문역에서 상가를 안 됐는데, 아이 편지에 적힌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괜찮아요? 똑부러 보고 다녀요. 눈은 멋으로 떠고 다니나. 예쁜 아가씨가 만참 까칠하네. 여기가 공사가. 뭔 말도 못치게 딱딱 깍두기로 칼같이 잘라 먹네. 딱 깍두기 스타일인데. 야, 이런 곳에서 나의 이상형을 만날 줄이야. 아이, 느낌 좋네. 가자!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지워야겠어. 상마님! 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야? 자네 욱도 아닌가? 형님! 출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모범수로 출소했습니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취직시켜주신다고 하셔서 염치 불가하고 찾아왔네요. 아이고, 그래. 잘 왔네, 어? 아이, 근데 내가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떡하지? 아, 여기가 내 사무실인데?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가서 소주나 한잔하면서 회포라도 푸시죠? 저 목에 기름칠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좋겠는데. 저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나, 응? 바쁘신데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어? 또 보게나.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걸 흘리고 가냐. 주세린? 으유, 이름도 이쁘네. 구린 짓 하는 것도 딱 내 스타일이고.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